오늘 말씀의 제목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 어떤 권사님께서 느닷없이 며느리 자랑을 하셔요. 그래서 참 듣기 좋았는데요. 특별히 이런 자랑을 합니다. 이 며느리가 있어서 우리 가문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복을 받았냐 그랬더니 다른 어떤 복보다도 우리 며느리가 예수 믿는 복을 우리에게 끼쳤습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온 가문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 예수 믿는 며느리가 와서 많이 헌신하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 온 가문이 예수 믿고 이렇게 권사의 직분까지 받게 됐으니 정말 최고의 복덩어리 아니냐 그런 얘기죠. 정말 복받은 사람이 누군가, 자신이 복을 많이 받았어, 나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라고 간증하는 사람보다도 다른 누가 나는 이 사람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정말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많이 성공하고 많은 재산을 갖고 내가 원하는 것다 얻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들로 인하여 전해지는 복을 받았을 때 정말 성공적인 복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복받은 사람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고 큰 민족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 아브라함의 별명이 뭡니까?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수많은 그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믿음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 나는 정말 복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내 주변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나는 지지리도 복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런 분들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시대, 그런 땅에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변이 너를 복 주는 걸 기대하지 말고 내 자신이 복이 될지어다. 복이 될지라. 내가 복이 되라는 거야. 내가 복이 되어서 복받지 못했던 그 땅들을 변화시키고 복받는 땅으로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복을 받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나는 당신 때문에 참큰 복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는 복이죠. 이 아브라함을 구약시대에만 이 믿음의 조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후대 신약성경 여러 곳에서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을 때 갈라디아서 3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모든 구원받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그 정도로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이 아브라함인 것이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도대체 어떠한 믿음이었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 인류가 그를 통해서 믿음을 이어받는 믿음의 근원이고 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을까? 그 믿음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은 외부의 어떤 것의 영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스스로 간직하고 전했던 복덩어리가 되었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기 원하는 그 믿음, 첫 번째는 죄악의 땅을 떠나는 믿음이다 것이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거하는 이 땅이 어떤 땅인지 빨리 분별해야 합니다. 10년, 20년, 30년, 때로는 50년, 60년, 70년, 그냥 내가 살아왔던 땅이니까 그냥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될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 땅의 개념은 물론 꼭 장소만의 개념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죄악의 땅을 떠나라는 그 개념 속에서 우리는 자기가 거하는 환경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가 이걸 볼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세 번 말씀하시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도 아니고 보여줄 미래형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 믿음이 뭘까? 여기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참 믿음은 보여준 땅을 믿는 게 아니라 보여주지 않아도 보여줄 땅을 믿는 것이, 아직 얻지 못한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여주고 만들 수 있도록 주고 믿으라 하면 누가 못 믿겠습니까? 그러나 보여줄 땅인 미래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지고 고향을 떠났고 친척을 떠났고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이 고향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갈대아 우르입니다. 여기서 75년을 살았어요. 이 갈대아 우르는 특별히 우상 숭배의 땅이었다는 것이죠. 이 부부신을 섬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에 너무나 불편한 우상 숭배의 땅, 그것을 떠났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친척의 땅을 떠났습니다. 친척 공동체, 당신은 항상 이 부족 공동체, 친척 공동체인 거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친척을 떠나면, 그 공동체를 떠나면 어디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딱 그 공동체가 너무나 단단해서 다른 공동체에 누구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떠나면은 죽은 목숨처럼 광야에서 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무모한 도전이죠.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이 뭡니까? 이게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모든 기득권과 그 집과 재산들이 다 자기 거예요. 자기도 75세나 되었습니다. 곧 모든 것들이 자기 것이 되어야 되는 그 기득권을 그대로 다 버려두고 맨몸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세 가지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 마디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 때문에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향은 뭡니까? 대신 관계를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우리가 다른 어떤 우상을 섬길 것이냐는 중대한 기로에서 믿음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대신 관계의 문제입니다. 친척은 어떤 문제입니까? 친척은 대인 관계의 문제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 때문에 때로는 친구를 거절해야 될 때가 있죠. 오랫동안 우리를 죄악의 수렁에 빠지게 만들었던 술친구, 도박친구, 뭐 그렇게까지 나가진 않았겠습니다. 뭐 마약을 건네주는 친구들, 불의를 같이 행하자 하는 그런 동업자들, 그런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를 늘 죄악의 길로 인도했던 그런 친척과 이웃들을 우리는 단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와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버지의 집 뭡니까? 바로 기득권, 재물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대물관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의 땅을 떠나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를 믿음 하나 가지고 다 포기해버릴 줄 아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죄악의 땅을 떠나는 그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지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장차 미래형입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두 가지 복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아브라함 개인의 복이죠. 자손의 복이죠. 이 자손의 복을 준다는 것은 잘 된다는 복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 때문에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서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참복을 주신 거예요. 자신도 복을 받고 자신 때문에 주변 사람이 복을 받는, 이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그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당신이 들어와서 우리 회사가 잘 됐습니다. 정말 당신이 우리 집에 시집 와서 우리 가문이 잘 됐습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 우리 가문에 장가 와서 우리 가문이 잘 됐습니다. 야, 나는 이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우리 집에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아버지 때문에, 나는 어머니 때문에 정말 복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런 소리 듣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이 믿음 하나 가지고 나왔던 아브라함이 받는 어마어마한 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6.25 때 많은 북한에서 살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모든 기득권, 집, 땅 뭐 다 내려놓고 그 직업들 내려놓고 맨몸으로 보따리 하나 들고 무작정 남쪽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오직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믿음 때문에 내려왔어.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해서 맨몸에 정말 거적대기 하나 깔고 잠잘 곳도 없었던 그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성공자들을 일궈낸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을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1세대 막 대단한 회사를 일군 많은 사람들이 다 이북 사투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 하나 지키고 다 버린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물질도 복을 주시고 이 자유주의 세상에서 사는 이 자유의 복도 주시고 자손들이 예수 믿게 하는 믿음의 복도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 하나 때문에 다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그곳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받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받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간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기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온 백성을 불러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신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선택해라. 양쪽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마라. 너희가 무슨 선택을 하든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명절에 우리 자손들을 모아놓고 우리 믿음의 가장인 우리들이 해야 될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우상처럼 섬기는 그런 유혹이 올 텐데 나는 우리 후손들이 다른 어떤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선택하길 원한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구약시대뿐이 아니라 신약시대에 얼마나 많이 인정하고 있는지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를 나간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분명히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이 엄청난 복을 그 같은 믿음을 보인 오늘 이 시대의 성도님들도 그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부디 이 죄악의 땅과 믿음 사이에 머뭇거리지 말고 믿음 바르게 선택하셔서 여러분들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믿음은 끝까지 약하여지지 않는 믿음이다. 믿음은 한 번 얻는 것보다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요. 처음 예수 믿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중간에 실족하고 또 믿음에서 떠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조금 긴 구절입니다만 우리 성경 공부하는 마음으로 한번 로마서 4장 18절부터 제가 24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나이는 10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25년 동안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아내 사라의 그러니까 이제 태해문이 열리지 않는 것을 분명히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도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실제로 그랬습니까? 저는 여기서 의문표를 던지고 싶어요. 아브라함이 실제로 믿었을까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두 가지를 범하죠. 그의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후사를 이으려고 했고 그것도 안 되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이 중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우리가 조금 어설퍼도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믿음이 약하여져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충하는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큰 실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내 대가 끊어지지 않고 후손을 주셨어. 정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후손이 많아지게 할 것을 믿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단지 25년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후손을 주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의지대로 행동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믿음의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는지 알 수 없어요. 자기 믿음, 잘못된 믿음, 그냥 스스로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우리가 실수를 겪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인데 어떤 후배 목회자인데요. 하나님이 본인에게 분명히 이런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응답이냐? 그러니까 그림을 하나 딱 보여줍니다. 저한테 이렇게 응답을 보여줬다. 뭐냐고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빌딩, 쌍둥이 빌딩을 딱 그려놨어요. 한 60층, 70층 되는 것 같아요. 이 빌딩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시겠다는 선교센터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선교센터 한 60, 70 되는 쌍둥이 빌딩을 선물로 주신다. 대단한 믿음인 것 같은데 저는 안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실 때 빌딩 약속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지 먼저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지 건물을 약속하지 않으세요. 건물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결국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고 조그만 꼬마 빌딩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이런 믿음을 마치 내 정욕과 욕심, 자기가 꿈꾸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갖다 끼워놓는 그 모습이 얼마나 잘못된 믿음인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러한 약간의 모습을 보일 때에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25년 동안 그런 잘못된 믿음들을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일곱 번 단련된 금처럼 더 단단한 믿음으로 이삭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해도 낫지 않는 질병도 있고 오랫동안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경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관계의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너무나 길고 지루하고 힘들어서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울부짖으며 원망도 하고 그러면서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 붙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단련된 일곱 번 단련된 금처럼 나올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는 믿음입니다. 더 좋은 것.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뭐 하나가 잘 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 이것을 안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을 열어주셨구나. 항상 그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를 한번 요번에 떨어졌어요. 우리 청년들
학교 한번 떨어졌어요. 직장 한번 떨어졌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할 게 아니라 아, 하나님이 더 좋은 학교를 주시고 더 좋은 직장을 주시려나 보다 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정말 척박한 광야에서 이제 다시 출발하고 생활했지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자신만 거부가 된 게 아니라 의지할 데 없는 조카 롯도 데리고 나왔는데 이 롯도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롯도 복권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롯도 부자가 됐어. 롯도 아브라함 따라 나왔다가 갑자기 부자가 됐어. 자, 그래도 롯도 부자고 아브라함도 부자고. 그러니까 이 목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풀과 물이 한정돼 있어서 같이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목축이 많아진 거예요. 양들이 많아지고 많아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창세기 13장 9절에 보니까 조카 롯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가 먼저 좋은 땅 선택해. 나는 반대편으로 갈 거야. 충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사람과 충돌하고 다투고 정말 믿음의 성도들끼리 정말 믿음이 갈라질 정도로 싸우는 많은 이유들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가진 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내가 양보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아브라함이 양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너는 나의 친족이라 합니다. 너는 우리 친척, 피를 나눈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 우리는 싸울 수 없다. 어른인 내가 양보해야지 한다는 거죠. 보통 우리는 어른이 먼저 선택하고 야 어린애가 내가 데리고 와서 지금까지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네가 감히 이렇게 얘기해야 될 때 오히려 어른이 양보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주변에 많은 이방족속에 사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 가지고 나온 그들이 고향을 떠나서 와서 믿음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 조카와 삼촌하고 싸우고 참 잘하는 짓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분쟁이 있고 깨어지고 성도들끼리 싸우고 하는 이런 가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런 다툼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할까? 하나님을 조롱할까? 이거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양보합니다. 왜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양보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야. 그러나 롯은 달랐습니다. 롯은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아는 이 아브라함 믿음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선택했는데 그 땅이 죄악의 땅인 것을 그도 알았습니다. 악이 관여하는 땅이 그러나 그 악을 간주하는 땅이라도 좋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롯은 망하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더 큰 복을 받게 되는데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동서남북 땅을 다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동서남북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롯은 자기가 지혜로운 척하고 꽤 있는 척하고 한쪽 방향을 선택했는데 아브라함은 다 바보같이 양보했는데 동서남북 사방팔방 땅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조금만 부자는 나의 지식과 노력으로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분은 동서남북을 다 얻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풀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는 것이 손해인 것처럼 보여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뒤돌아서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제일 풍족한 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뭐 통계를 내보진 않았고 그래프를 만들어 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 삶을 통해서도 그런 깨달음은 주어집니다. 어느 때보다도 주머니를 열어서 우리가 좀 어려워도 만나게 되고 눈에 닿게 되고 보게 되는 사람들을 거절할 수 없어서 그냥 최선 다해서 있는 것 그대로 그냥 좀 베풀었을 뿐인데 그때 하나님은 더 많은 손길을 통해서 더 갑절로
열 배로 채워지시는 것을 항상 경험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때 좀 이렇게 베푸는데 좀 등한시하고 좀 이렇게 나의 미래를 걱정하고 좀 그러는 시간들은 우리가 오히려 궁핍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주님 만나는 날까지 풍요하게 정말 넉넉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끊임없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라 하시는 곳에 기쁘게 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통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면 끝날 때가 됐구나 생각하는데 추석이니까 하나 보너스로 네 번째 네 번째입니다. 아, 추석 보너스 받은 기분들이 아니신 것 같아요. 하여튼 자,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아브라함 믿음의 최고봉의 믿음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믿음이죠. 순종의 믿음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청천벽력 같은 요청을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내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것을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 태워, 제물로 바치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전에도 그런 명령을 하신 적도 없고 이후에도 그런 명령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왜 아브라함에게만 이 명령을 하셨을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믿음이 있는가?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본이 될 정도로 모든 인류에게 축복을 끼칠 만한 축복의 통로가 될 만한 인물인가? 하나님은 보시는 아주 최고의 시험을 하셨다는 거, 테스트를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참 시험도 믿음대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같이 이런 곤란한 시험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믿음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커지면 시험도 더 큰 것 같아요. 목회자에게 주시는 시험도 더 크고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쯤 되면 평신도 때 당하던 시련과 시험보다 더 큰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직분이 높아지고 연조가 높아질수록 우리는 이전보다 더 내어놓고 버리고 포기하는 믿음이 더 강해져야 합니다. 더 십자가 지는 믿음이 생겨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신 십자가가 때로는 너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사명의 십자가 너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면 저 성도님들 정말 십자가가 무겁구나, 왜 이렇게 시련이 많을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을까, 저분은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지, 제가 멀리서 봐도 너무나 측은하고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 성도님이 그 시련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죠. 허락하셨다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 엄마가 오랫동안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요. 나 때문이 아닌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난 믿음도 있는 가정인데 하나님 왜 이런 애를 우리에게 주셔서, 애도 고생이고 나도 고생이고 너무 힘듭니다. 울고 통곡하며 아이를 키우다가 어느 날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다른 집에도 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믿고 나에게 주셨구나. 이 불쌍한 아이를 내가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자격이 되기 때문에 나한테 주셨구나. 그 생각으로 바꿔먹으니까 너무나 이 아이가 사랑스럽고 고맙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시련이 너무나 크고 힘들어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주시는 것입니다. 죽을 정도로 주시지 않습니다. 견디고 버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지어야 되는 십자가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셨는가? 이 모리아 산에 탁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미리 준비한 수풀에 걸린 양을 거기서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엄마는 늘 자녀의 삶을 준비해 줍니다. 어릴 때 먹고 살 수 있도록 기저귀도 준비하고 우유도 준비하고 이제 유치원 갈 때 유치원 가방도 준비해 주시고 초등학교 갈 때 또 학교를 데려다 주시고 데려오고 고등학교 되니까 도시락도 매일 준비해 주시고 옷도 준비해 주시고 결혼할 때 또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것도 준비해 주기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합니다. 부모의 삶은 늘 자녀를 위해 준비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것을 그것보다 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고 오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리아 산에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 모리아 산에서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곳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모리아 산에 올라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종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 산 밑에 기다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 아들과 함께 다시 내려오겠다. 아니, 분명히 아들을 제물로 바치러 가는 사람이 아들과 함께 내려오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제물로 받지 않으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말씀은 구약 성경 믿음장이라고는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에서 19절 마지막 절로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삭을 바친 것으로 인정하셨다. 바치지 않았잖아요. 근데 바친 것으로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축복의 정말 통로가 되길 원한다면 내 자식을 이삭처럼 여기시고 때로는 사무엘처럼 여기시고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 너 인생 살아야 돼. 야, 뭐 헌금 조금만 내. 괜찮아. 아, 주일날 공부해야지. 뭐 교회 가냐.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이 자녀를 망하게 하는 것이라. 이삭처럼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같이 드리는 거예요. 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자. 우리가 제물되자. 십자가를 지는 법을 가르쳐줘야 한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그것이 희생이고 포기이고 또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십자가 지는 삶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줄 때에 그 아이는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은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할 것입니다. 그 아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예비하신 직업을 주실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왜? 여호와 이레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그런 삶을 살게 가르치는 것이 부모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제 후배 목사가 책을 하나 썼는데 선물로 보내줬습니다. 거기 보니까 아버지가 가르쳐준 많은 추억의 얘기들이 있는데 아주 아버지는 멘토링을 잘 해줬던 그런 분이셨어요. 한 번은 고등학교 때인데 아버지가 예, 우리 어디 좀 가자 하더니 차를 타고 말없이 한 시간 거리를 가시더니 한적한 곳에 차를 다 세우시더래요. 그러더니 의자를 제끼자 그래요. 양쪽의 의자를 아들과 아버지가 다 제끼고 누웠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다 음악을 틀어요. 그러니까 복음성가가 다 나오는데 정말 그때 복음성가를 지금도 기억한대. 한 30분 이상 복음성가를 말없이 아빠와 아들이 한적한 산에 차를 대놓고 의자 제끼고 듣는 그 모습 보여지십니까? 그러더니 30분쯤 지나더니 아빠가 얘기하는, 아들아 여기 너무 좋지. 너무 조용해서 좋지. 여기는 정말 조용해서 좋구나. 그리고 눈을 들어서 밖을 내다보니까 그곳은 공동묘지였다 하는 거죠. 공동묘지였어요. 지금 이 후배 목사의 마음속에 지금도 남아있는 거. 아, 너무 아버지가 힘들구나.
사람 말에 너무너무 고통을 받으셨구나. 오죽하면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공동묘지에 가서 쉬실까. 그것이 마음에 탁, 본인도 깨달았다는 너무너무 이 세상에 부딪히고 부딪히면서 살면서 사람의 말에 상처를 입고 고통받을 땐 공동묘지 가서 쉬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가 전해준 지혜의 한 멘토링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교훈들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통틀어서 우리가 자식들과 이웃들과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 그것은 오직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